여기가 사채업계 대부 정 회장 집이라고? 들어가시죠. 오랜만에 뵙습니다. 그거 안녕하셨습니까, 정 회장님? 나야 안녕하지. 아, 요즘 그렇지 않아도 오라바이 때문에 재미가 아주 쏠쏠해. 아, 이게 다 김남민 대표가 회사를 잘 이끌어줘서인가? 과찬이십니다, 회장님. 간곡하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. 보유하고 계신 오라 주식 저한테 넘겨주시죠. 아니, 조관장. 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, 응? 방금 내가 오라 지식으로 재미 보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? 그 재미 두 배로 더 드리겠다는 겁니다. 시세보다 두 배 더 쳐드리죠. 듣기 싫어? 난 팔만 봅으니까 그만 나가들 봐. 정 회장님. 이 집으로 들어가 짧게 담소만 나누고 곧장 헤어졌습니다. 집 소유주는 정만호 씨였습니다. 예상대로야, 수호 씨. 대주주인 정 회장 공략했어. 그 사람 유명한 수전노야. 오로지 돈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인간. 수백억, 수천억을 굴리는 자산 가면서 겨울에 보일러 한 번 안 틀고 한여름에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사람이야. 그런데 그림 수직광이더군요. 맞아. 특히 김청규 화백 그림이라면 사족을 못 써. 그럼 김남준은 이제 그림으로 움직이겠네.